안녕하세요. 송호육미장입니다. 여기는 그밭 모서리에 연못을 하나 팠는데 여기는 그래도 꽤 큽니다. 그래도 몇평 되는데 이제 겨울 동안에 얼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 녹어서 지금은 이제 맑은 물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지금 이 물이 막지를 못하고 약간 흙탕물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비올때 물이 들어와서 절로 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맑은데, 그래서 어제 비 온다 그러길래 어제 저녁 때 한번 여기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고기가 많아서 큰 어망, 조그만 거 말고 이제 큰 붕어 잡는 어망을 하나 넣었고, 저쪽에는 약간 중간짜리 미꾸라지도 들어가고 붕어도 들어가는 어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건져보면 여기는 깊이도 한 1m 50 정도 되고, 또 이제 여름에는 여기 이제 푸들이라든지 수초가 많이 나서 고기들이 산란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름에 사료를 가끔씩 갖다 줘 보면 붕어 새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종류가 여기 고기가 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9종이 여기서 크고 있어서 이제 물도 몇번 푼다 그래도 한 번도 못 펐는데 올해는 그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건져 보면, 이건 큰 어망인데 이제 물론 며칠 놔둬야 되는데 하루 만에 건지는 거라 몇 마리에도 들어갔나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잡혔나? 가벼워. 어떻게 들어갔네? 그러다 몇 마리? 비올 때라 그런가? 응? 몇 마리 있네. 비올 때라 그런가? 아니면 날씨가 이제 따뜻하고 봄이라 그런지 몰라도 붕어가 몇 마리 들어갔습니다. 어이구, 반가워해. 너무 커, 이건. 자꾸를 왜안 달아 놓은, 안 만들어 놨나 모르. 어이구, 자꾸를 사다가 다뤄야까봐. 어이구, 꽤 크네. 봄철이라 그런가, 산란할 때라 그런가, 배도 불러네. 끊어기가 나빠서 되거든. 어이구, 사료를 줘서 그런가 통통하네. 사료 끊어야. 아유. 지금 보시면 그래도 붕어가 다 알뱄어. 좀 통통하네, 그래도. 다 알뱄어. 지금 보면 이거 다 알뱄잖아. 이건 참떡 저기다. 떡붕어, 이 떡붕어. 떡붕어네. 참붕어는 약아서 안 들어가나 봐. 저쪽으로 한번. 요거는 또 참붕어 같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는 좀 가생이 쪽인데, 여기가 좀더 얕은데, 여기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이거는 큰게 아니고 작은 건데, 한번. 같이 두 개를 넣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됐나. 멀리 안 넣었어, 이거 가까이 넣어. 어? 들어가나? 없어. 몇개 있네. 미꾸라지 들어갔다. 어이구, 미꾸라지가 크다. 붕어도 크다, 먼저. 물좀더 넣어줘야겠네. 어이구, 이게 뭔, 이게 떡붕어요. 한 번은 약어서 안 들어가나 봐. 여기 송사리 있네. 미꾸라지도 있어. 미꾸라지? 여기는 그냥 풀어놔서 더잘 들어갔나? 미꾸라지. 미꾸라지도 크네. 미꾸라지가 커. 지금 보니까, 어이구, 미꾸라지가 크다. 그지? 미꾸라지가 굉장히 크다. 오래, 늦어서 오래 사료를 먹어서 그런가, 미끼 난디. 까맣지는 않는데 흙탕물이 여기 참붕어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참붕어는 약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떡붕어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도 뱄네.
미꾸라지도 크고. 이제 봄이니까 산란 이제 많이 하겠지. 이제 3, 4월 달엔 많이. 도로 넣어줘야지 뭐. 이제 봄이. 해야지, 뭐지, 뭐지. 가까이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 하나 크게 더 가까이. 그래서 이거는 도로 여기다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주면 이제 산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붕어도 굉장히 많을 게 아마 이거 다 퍼보면. 여기는 이게 어제 점심 때 넣었으니까 불과 하루도 안 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봄철이 돼서 그런가 미꾸라지도 큰 거 3마리 들어가고 치리도 1마리 들어가고 붕어도 한 6, 7마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